형태로 저희가 이제 한번 구원해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야, 저는 이때가 제일 기대가 돼요. 야, 이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자, 와, 우와, 이거 보십시오. 이야. 상상했던 그 모양인가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야, 지금 이게 이렇게, 아니, 뭐, 많이 안 부풀었다고는 하시지만, 위에 모양이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예쁘게 부풀었고요. 색도 참 예쁘게 났어요. 예. 오. 자, 요거를 한번. 네. 완성 접시 한번. 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이쪽으로. 네네네. 네 개 나오게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굉장히 찰진 식감이 나죠. 아니 벌써 굉장히 그 쫀득쫀득 찰져 있는 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딱 잘랐을 때 안에 굉장히 많은 뭐 건포도라든가 그렇죠. 뭐 그 각종 견과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뭐 정말 건강해지겠네요. 아우 제가 지금 이제 또 군침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검은콩 찹쌀빵 완성됐고요. 그럼 계속해서 부츠스콘 한번 네.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추로 스콘. 스콘은 사실 아침에 먹는 그 빵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스콘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맛도 여러 가지. 네. 하지만 너무 뭐 짭짤하다든가. 네네. 그런 맛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네, 오늘은 그거가 아닌 좀 더 담백하고. 네. 우리 형님이 좋아하는 야채를 넣어서 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하기 전에 네. 중간불 하나만 조금. 자 중간불 예,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이번에는 소금을 좀 미리 녹여줘야 돼요. 아 소금을요? 예. 네. 자 소금 요거트 네. 그다음에 생크림 네. 달걀 달걀을 먼저 그렇죠. 네. 이게 공정이 굉장히 빨리 끝나기 때문에 네. 소금이 안 녹으면은 네. 또 어딘 짜고 어딘 싱겁고 그런 맛이 나겠죠? 네. 이번에도 소금도 저희가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설탕이 있으면 먼저 좀 녹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끝나는 작업일수록 네네네. 중요하죠, 그게. 대부분 어떤 레시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꼭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트랑 생크림이 들어가면서 어떤 작용을 좀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 요거트가 들어가면은 네. 보면은 설탕이 안 들어가죠. 그렇네요. 설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하,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요거트가 네. 해주는 거죠. 아하. 훨씬 더 부드럽고 네. 향도 좋고 네. 먹었을 때 촉촉할 수 있게. 아, 그걸로 이제 부드러움을 이렇게 더해주는. 예, 예. 그리고 소금이 좀 적게 들어가가지고요. 예. 어떻게 맛을 낼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야채. 아하. 야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옥수수 가루가 네. 괜히 고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맛을 또 감춰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 네. 옥수수 가루와 야채가 이제 저 음식의 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 프로세서에 네. 가루를 넣고요. 네. 자, 옥수수 가루 네. 넣고 옥수수 가루 넣고 베이킹 파우더와 네. 베이킹 소다까지 다 넣어주시고 네. 스콘에서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이. 아, 요 부분이요? 네. 요거 저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보니까 버터가 또 들어가는데요. 버터를 녹이는 게 아니고요. 네. 작은 약간 단단한 상태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네. 약간 단단하거든요. 아하. 이렇게. 손으로 그냥 띄어서. 그렇죠. 적당히 떼어내서. 요것도 이제 그 나트륨이 없는. 없는 네, 무염버터로 사용하고요. 무염버터로 사용하신 거죠.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 스콘은 버터의 크기 때문에 버터 알맹이가 안에서 팽창하면서 또 네. 그 공간이 바삭바삭한 맛을 내준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짧게 짧게 하면서.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버터 알맹이가 이렇게 오, 잘라지죠. 예. 이게 포인트예요. 아. 이게 너무 크면은 스콘이 퍼질 수도 있고 네. 적당히 해주면은 네.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버터 알갱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요. 살아 있어야 돼요. 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 있죠. 아, 조금
정말 요만하게, 네. 요만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간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자. 자, 요거를 한번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그러네요. 곳곳에 알갱이들이, 요만한 알갱이 크기로 버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중요하다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런 수분을 넣고 나머지 이런 야채를 넣으면은, 네. 섞다가 질겨져요. 네네네.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에 먼저 야채를 다 좀 넣어 주세요. 아하. 네, 좀 구워 주시겠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채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자, 부추죠? 부추 들어가고. 부추 들어가고, 당근. 당근 들어가고. 요게 뭔가요, 선생님? 크랜베리 빠질 수가 없겠죠. 아, 크랜베리 또 들어가네요. 네. 안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네. 들어가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도 야채를 안 먹는데. 네네. 크랜베리가 들어가면 캔디도 잘 먹습니다. 크랜베리 또 요새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노화 방지해준다고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피부에도 굉장히 좋죠. 네네. 자, 이렇게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 네. 요거 약간 만들어 놓은. 아, 이렇게 그것만 섞으니까 이 채소들이 잘 섞이네요. 요것만 들어오면 끝이에요. 아하. 자, 아까 소금을 녹여놨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우리가 훨씬 섞이면 끝나는 거죠. 아. 소금이 만약에 안 녹았다면은, 네. 그걸 녹이기 위해서 해줬다 보면은 질겨진다. 질겨지죠. 그렇죠. 여기서 질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살짝 섞어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네. 여기서 반죽처럼 빵처럼, 네. 막 굉장히 좀 치댄다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스콘이 질겨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 뭉쳐지죠. 스콘 그래서 같은 데 가면 좀 딱딱하고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 입맛에는 조금 안 맞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스콘 하는데 저는 좀 입맛에 안, 네. 맞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은 그거를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아하. 어떤 맛이 나는지. 입맛에 또 딱 맞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팬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네. 자. 역시 오븐팬에 기름 분량을, 네. 깔으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으로 하면은, 네. 막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스쿱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죠. 편리하겠네요. 이렇게 하나 하면은, 네. 드럼수도 똑같고요. 아, 그렇죠. 아이들에도 똑같아요. 네네. 그리고 놀 때도 이렇게 하면은, 아하. 편히 이쁘게 나오죠. 야, 모양도 예쁘고, 네. 뭐 드럼수도 정확하고 간편하고, 네. 그래서 떨어뜨리기도, 네. 좋고요. 그럼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네. 여섯 개만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작게 하면 더 귀엽겠지만, 네. 작은 사이즈라면은 아무래도, 네. 빨리 딱딱해지겠죠? 네. 이렇게.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팬에 올려봤는데요. 자, 여기에 요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굽게 되면은 노른자. 그대로 굽으면 색이 안 이쁘겠죠. 네. 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노른자를, 네. 살짝 발라주면은 굉장히 이쁜, 아, 색깔이 나요. 이걸 위에다 발라주려고 이렇게 놔주셨군요. 네. 이거를 그냥 톡톡톡톡톡 두들기면서, 네. 살짝 묻을 정도만. 그러면 색이 좀 예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요. 이따 보시면은, 아, 역시, 네.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 네. 마시는 거는 보기 좋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네. 발라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자,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요거는 오븐팬에 얼마나 구워주면 될까요? 160도. 160도로. 높게 구지 마시고 야채가 들어갔으니까. 네네. 150에서 160 사이에서, 네. 20분에서 25분 정도. 아, 20분, 25분 정도. 네. 저희가 미리 이것도 좀 준비를 해봤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위에 좀 예쁘게 색을 내기 위해서 그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싹 발라놨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와, 아, 이거 이렇게 색이 참. 색 이쁘죠? 예. 와. 자,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금 위에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놨던 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스콘 모양이 아니죠. 예, 예, 색깔도, 예. 그렇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담는 것도 조금, 네. 이쁘게. 오, 야, 색이 정말 예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입니다. 정말 건강과 맛과, 네.
모양까지도 다 잡았다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검은콩 찹쌀빵 그리고 부추 스콘 완성됐습니다.